다용도실에서 나와서 강아지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전용으로 커다란 테라스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20평 가까이 됩니다. 38평 거실 주방 사이즈 맞습니다. 여러 명이서 주방과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동선 겹치지가 않아요. 3m 정도 되는 욕실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정말 시원시원하네. 디스플레이 제품이 없어서 잘 가늠이 안 되시죠? 4m 가까이 되는 널찍한 안방에다가요. 이렇게 4m 정도 되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전세 지하 주차장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세대별로 한 대 이상씩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차를 넣고 빼기가 무척 편리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당동 통틀어서 제일 싼 집, 평형 대비해서 제일 싼 집, 3억은 안 넘는 집 생각하세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38평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기본형 구조로 깔끔하고 넓게 만들었어요. 테라스도 크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전실은 이런 구조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욕실이 먼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기 방이 세 번째 방, 그리고 안방하고 두 번째 방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욕실부터 먼저 볼 건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집이 작지 않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네요. 되게 제일 싼 집인데 이렇게 넓어요? 네, 그리고 층고가 엄청 높아요. 한 7m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2.7m 훨씬 넘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파티션 하나 치시면 되죠. 그리고 바닥 청소하실 수 있는 청소건까지 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 공간까지 되게 많죠. 자, 이제 제가 3번 방 들어가서 볼 건데요. 이 3번 방에 묘미가 있어요. 3번 방의 묘미는요, 여기 안쪽으로 쏙 들어온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붙박이장 하나 설치하시면 돼요. 아, 딱 붙박이장 자리네, 진짜. 네, 방이 네모 반듯하면은요, 이렇게 붙박이장이라든가 팬트리룸 넣기가 좀 어려운데 여긴 딱 드레스룸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책상, 옷장 3개 들어가요. 영림의 이중창 샤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죠. 거실하고 주방하고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38평이 큰 집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거실의 폭 자체가 상당히 크죠. 4.3m 나오는 거실 폭을 자랑하고요. 이 정도 길이의 거실이다 보니까 4인에서 6인까지도 소파 설치하실 수 있어요. 기본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왜? 가격이 너무 싸니까. 저희가 LED 조명 넣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LG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여기 TV 원로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역시 똑같이 벽지 시공을 해놨어요. 제가 층고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7m 나오네요. 건너편에 주방 가볼게요. 주방은요,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4인에서 6인 정도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대면형 구조로 이렇게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빅사이즈 싱크볼,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상하부장, 벽면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가스 쿡탑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 후드 들어가 있고요. 맛통풍 가능합니다. 맛통풍 자체가 가능하고요. 우리 집에서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면에 이렇게 수납장들 제대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밥솥 넣는 공간, 광파구 넣는 공간 다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꽤 넓어요. 벽면은 탄소 코팅 소재로 마감됐고요. 수전 있고요. 전기 콘센트,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죠. 다용도실에서 나오면요, 이렇게 왕 테라스를 만날 수 있는데 아주 프라이빗하게 우리 집만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테라스를 분양해 드립니다. 기준층 가격보다 훨씬 더 싸요. 인근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왕 테라스 세대에 테라스 면적만 하더라도 15평이 훨씬 넘어요. 제가 지금 2번 방에 있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 방은요, 이렇게 샤시가 상당히 길어요. 왜? 층고가 높으니까. 이 방 자체는요, 4m 정도 되고요. 폭은 3m 정도 됩니다. 넓은 방이죠. 그러면 안방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화장대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는데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기본형 구조로 만들어 있어서 싸게 취득하신 다음에 약간의 인테리어적으로 개변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를 넣는다던가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한다던가 하면 좋으신 거죠. 각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 전기적인 설비는 더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메인 욕실하고 안방 욕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야당동에서 분양하는 테라스 세대 중에서 가장 저가. 집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은 엄청 커요. 38평이고요. 입지도 좋아요. 야당인 듯 탄현인 듯 일산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집인데요.
38평 3룸 그리고 20평 가까이 되는 왕테라스를 이 가격에 분양한다고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특가 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 정도 감가한 상태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파주 야당동의 신축 중에서 기준층 사는 가격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싼 그런 단지죠. 자, 분양가 궁금하시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입주금 많이 궁금하시죠? 테라스 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보통 입주금들이 높아지니까요. 무입주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하마TV 꼼짝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파주의 신축 매물 그리고 테라스 복층 세대들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꾸준히 해주세요. 집보러 나오시죠.